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지금 모노보스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웹3 게이밍 프로젝트인 프루티 디노를 현재 개발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현재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귀여운 캐릭터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 웹3 게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2024년 블록체인 게임의 재도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제가 발표하는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 뭐 비록 요새는 정말로 갑자기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 뭐 이제 크립토 윈터가 끝날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느꼈을 때 정말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주변만 보더라도 힘들다고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VC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웹3 게임에 기본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셨던 VC 분들도 인프라 투자 쪽으로 넘어를 가시던지 아니면 아예 투자를 웹3 게임 쪽으로는 접으시던지 해서 웹3 게임 업계가 정말 힘들었고 그걸로 인해서 투자를 유치하지 못해서 이제 사업을 이제 접는 프로젝트들도 상당히 많았고 전체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비록 요새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현물 ETF가 승인 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비트코인이 이제 4만 달러를 넘어가면서 크립토 윈터가 곧 끝날 것이다라고 하지만 이 기간이 별로 안 됐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서 업체에서 느꼈을 때는 아직까지 크립토 윈터가 끝났나? 아직까지는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자료는 2022년에서 2023년까지 웹3 게임의 전반적인 투자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2021년 실질적으로 성공한 게임, 엑시 인피니티, 미르4 같은 게임들이 나오게 되면서 2021년을 기점으로 크립토 시장, 웹3 게임 시장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가 진행이 되었는데 2020년 당시만 하더라도 151.9 밀리언 달러, 약한 2천억 정도밖에 투자가 되지 않았던 웹3 게임 분야는 2021년 약 5.5 빌리언 달러, 2022년에는 약 7.6 빌리언 달러, 하나로 하면 약 10조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성장을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2023년은 확 줄어들었잖아요. 2023년은 2022년 대비해서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나게 되었고, 저는 이 업계에 있다 보니까, 와, 정말로 관심이 많이 줄은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정말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2024년부터는 웹3 게임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국내 같은 경우에만 보더라도 뭐 지금 NC소프트를 제외한 대다수의 상장사, 대형 게임사들이 이미 블록체인 게임 시장에 진출을 해 있는 상황이고요. 전 세계 메이저 가장 큰 40개 이제 게임사들만 보게 되더라도 그중에 약 73%인 29개 회사가 이미 직간접적으로 웹3 시장에 발을 디디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직접적으로 게임을 만드는 업체는 예를 들면 유비소프트, 넥슨,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 뭐 크래프톤 등이 들수 있는데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예를 들면 넥슨의 메이플 유니버스가 나오게 될 텐데 정말 AAA 게임들이 많이 나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게임을 만들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정말 투자도 많이 블록체인 게임 쪽으로는 많이 늘어났는데 젠글 리포트의 이제 리서치 자료를 보게 되면은 2022년도에는 게임 산업에 투자하는 대비 블록체인 게임 투자 비율은 약 1.1%에 불과하였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가 2021년에는 약 9%, 2022년에는 37%, 2023년 1분기만 하더라도 약 57%를 차지할 만큼 게임에 투자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 블록체인 게임에 투자를 많이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이 업체 약간 2023년까지 누적 투자 금액이 하나로 13조 원 정도가 넘는데 이 수치는 절대적으로 작은 수치가 아니고 기존의 웹2 이제 게임들에 투자했던 금액만큼의 미치진 못하지만 지금 당장 2에서 3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작을 뿐이지 이 시장 성장 속도만 놓고 봤을 때는 정말 빠르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마켓앤마켓이라고 리서치 업체에서 자료를 가져와 봤는데 2022년에서 2027년까지 웹3 게임 같은 경우 약 70.3%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2027년도에는 약 65.7 빌리언 달러, 웹3 시장 규모가 그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하나로 했을 때약 85조 정도 됩니다.
그 85조는 전체 게임 시장의 약 20%를 차지할 만큼 웹3 게임 시장은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숫자만 말씀드리면 게임 시장이 얼마나 크신지에 대해서 아마 감이 안 오실 것 같은데, 게임 시장이 얼마나 크냐면요, 2022년도 매출, 그러니까 전체 규모로만 봤을 때 게임 시장은 음악 시장의 전체 3배, 영화 시장의 약 2배, 도서 시장의 약 1.5배에 달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입니다. 그런 시장들에서 웹3 게임이 20%를 차지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수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상 성공적인 웹3 게임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11월 22일 날 이제 사전 예약 20만 명을 돌파하면서 출시된 나인 크로니클스 M, 그리고 지금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누적 매출이 1억 달러가 돌파한 지금 위메이드의 나이트크로우, 그 다음에 국민게임이 메이플스토리에서 이제 출시하는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 그리고 저희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엠버가드는 정말로 많은 트리플 A급 웹3 게임들은 많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단 현재 지금 봤을 때 정말로 그 게임, 지금까지 웹3 게임 중에서 게임 생태계나 토큰 경제가 잘 만들어진 게임이 있었냐 했을 때 쉽사리 하나를 말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개발하면서 게임 생태계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만들고 IP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하게 된다면 분명히 웹2에서 한계로 느껴졌던 부분들이 극복할 수 있는 웰메이드 웹3 게임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의 웹3 게임의 성장 속도로 봤을 때는 이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웹3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게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것들을 극복해서 하면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기본적으로는 네 가지, 이렇게 보이시는 네 가지들은 지켜야지 웹3 게임들이 좀 더 재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아예 지금 단계부터 웹3 게임을 개발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네 가지들을 유의해서 보시면은 이제 웹3 게임을 개발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가지를 가져와봤고요. 하나씩 한번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이거는 저의 의견이지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첫 번째로 웹3 게임은 절대로 P2E 게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요새 같은 경우에는 P2E가 워낙 부정적인 용어로 많이 얘기가 되니까 뭐 PNE, XNE든 다른 용어들로 대체해서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P2E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근본적으로 웹3 게임의 정의부터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웹3 게임 같은 경우의 정의가 블록체인 게임을 이용해서 게임 내 자산이나 아이템 같은 것들을 유저에게 실질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권한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탈중앙화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요. 지금의 현재 P2E 게임은 사실 그런 면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게임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재미는 여기에서는 부가적으로 사실 여겨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뭐 사례를 통해서 드리자면은, 저희가 그냥 게임, 재밌는 게임이 출시된다고 하면은 뭐 저랑 친구와 대화를 한다고 봤을 때, 그 게임 곧 나온다는데 이제 사전 예약해야지, 빨리 사전 예약해서 뭐 보상을 좀 받고 그래보는 게 어떨까, 이런 식의 대화가 아마 주를 이룰 텐데, 저희가 뭐 텔레그램 커뮤니티라든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이런 데를 보더라도, 야 그 게임 곧 출시한다는데 야 그거 코인, 어떤 코인 있는데 그거 괜찮은 것 같아, 그 코인 얼마 오를 것 같아, 그 코인 어디 거래소에 상장할 것 같아, 뭐 이런 것과 같이 게임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안 하고 코인에 대한 얘기를 많이 집중을 하더라고요. 물론 유저가 돈을 벌 수 있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거는 너무나도 좋지만, 본질인 재미가 아닌 게임, 그 돈만을 쫓는다면은 결코 그거는 저는 게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성공적인 게임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3 게임사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그 본질적으로 재밌는 게임을 만들어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유저들에게 어떻게 소유권과 권한을 줘야 되고, 거기 게임 내에서의 아이템이나 자산이 어떻게 해서 상호 운용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해야지, P2E 게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 웹3 게임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진정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으면 토크노믹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업계에서 상당히 많이 봤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다른 게임사에서 사용하는 토크노믹스를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문제점이 뭐냐면은 전혀 거버넌스 토큰이 그 게임 내에서 거버넌스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용성이 아예 없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았고, 웹2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대형 웹2 게임사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토큰이 인게임 이제 현금화를 위해서 사용될 뿐이지 그 역할이 단 한 개도 제대로 정의되어 있던 부분이 없던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을 막는다고 해서 토큰을 다 대량으로 이제 만들어서 그것을 계속해서 수업하는 구조로 만든 프로젝트들도 몇 개 있는데 그거는 유저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너무나도 사용성이 복잡하고 그들의 진입장벽을 오히려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토크노믹스에 대해서는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게임사에서 가지고 있는 장르, 특성, IP의 개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자신에게 정말 맞는 그런 토크노믹스를 구축해야지 남의 토크노믹스를 따라한다는 것은 사실상 실패할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아예 그런 것들이 고려가 되지 않았다면 토큰은 빼버리고 NFT만 아예 그렇게 발행하는 NFT만 사용하는 토크노믹스 또한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리워드 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현재 대다수의 현금화가 가능한 게임들의 경우 인플레이션을 막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보상을 유저들에게 지급하는 형태가 아니라 게임 회사 같은 경우에는 유저에서 획득한 이제 유저들에게서 얻은 이제 수익 예를 들면은 뭐 인게임 광고도 있을 수도 있고 인게임 재화 뭐 아이템을 판매해서 얻은 수익의 일부를 퍼블릭 리워드 풀에 예치해서 그다음에 그 리워드 풀을 운영하여서 거기서 수익이 유저들에게 아니면 다오에게 지급되는 수 있는 형태의 리워드 풀을 운영해 보는 것도 어떨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랭킹이 높은 유저들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커뮤니티에 상당히 기여도가 높은 유저들 아니면은 정말로 캐시 아이템을 많이 구매하는 유저들 이렇게 게임 생태계를 위해서 노력해주는 유저들에게 무조건적인 리워드를 보상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한적인 리워드를 이제 제공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 또한 정답이 없는데 각자 게임의 이제 프로젝트의 성격에 맞게끔 리워드 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드와 SDK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전에 먼저 스타크래프트의 사례를 한번 가져와 보고 싶습니다.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민 민속 게임처럼 그러니까 전통 놀이처럼 이제 벌써 20년이 넘었는데요.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리그 오브 레전드 먼저 말씀드리면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경우에는 매 시즌마다 아니면 매 패치마다 캐릭터들 간에 이제 버프와 너프 효과를 줘서 캐릭터 간의 밸런싱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타크래프트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스타크래프트는 이미 그런 캐릭터의 특성들이 고정이 돼 있고 밸런싱과 관련해서는 유저들이 직접 유즈맵 세팅이라고 해서 맵을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거기서 저그의 유리한 맵, 테란의 유리한 맵, 아니면 프로토스의 유리한 맵, 아니면 모든 종족들이 다 같이 공평하게 이제 조금 밸런스가 맞는 맵 등을 직접 제작하여서 그 밸런싱을 유저들이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저들이 만든 맵 자체가 스타크래프트 공식 대회에서 사용이 되기도 하고 있고요. 그런 것처럼 유즈맵은 정말 많은 부분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 단지 그렇게 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유저들이 유즈맵 세팅을 통해서 맵과 캐릭터들을 이용하여서 자신들만의 또 다른 미니게임 형태로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크래프트 개발자인 마이크 모하임은 스타크래프트가 개발된 이후 10년 뒤에 인터뷰를 통해서 현재의 스타크래프트는 개발 당시와는 내가 생각했던 게임과는 너무나도 다른 게임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당시 그런 유저들은 유즈맵 세팅을 정말 수익화를 위해서 만들었었을까요? 아니면은 자기네들이 이 게임을 기여하고 싶고 재미를 느끼고 싶어서 만들었었을까요? 물론 요새 많은 게임 개발사들이 하고는 있지만 이제는 탑다운 방식이 아닌 바텀업 방식을 통해서 커뮤니티 중심의 게임의 운영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개발사에서 일방적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 유저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DAO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서 업데이트 방향들에 대해서 조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이제 게임 개발사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IP와 기존에 가지고 있던 IP의 성격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게임 내 재화나 에셋을 이제 공유해 주는 것을 꺼려하는 것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공유를 해줘서 이제 유저들이 직접적으로 게임을 개발할 수 있는 모드나 SDK들을 이제 공유를 통해서 유저들이 자기네들끼리 게임을 직접 만들어보고 거기서 또 수익을 창출하고 현재 없는 게임 생태계들을 직접 만들어보는 게임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충분히 유저들이 게임 생태계를 확장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게임사 입장에서도 실보다는 훨씬 득이 더 많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크로스 플랫폼과 그 유저의 성향에 대해서 잘 분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이런 일이 있었었습니다. 유비소프트에서 이제 서구 유저들이 많이 사용하는 유비소프트에서 NFT를 게임에 반영한다고 유튜브를 올렸는데 싫어요가 비율이 95%였습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을 삭제하였었습니다. 예를 들면 유럽이나 이제 미국 유저들을 많이 보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P2E에 대해서 수요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인 소득이 높기 때문이고 그들이 보통 하는 게임은 이제 솔로 플레이용 이제 콘솔 게임들을 보통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같은 경우에 봤을 때 모바일 시장도 이전 같은 경우에는 대폭적으로 계속 성장을 했던 반면에 현재는 모바일 게임의 성장률이 둔화되었고 콘솔 게임 시장의 성장률이 점차 올라가고 있는데 이와 같은 기류는 이번 11월에 열렸던 GTEX에서도 죄송합니다. 그 부산에 생각했는데 부산에 네 죄송합니다. 부산의 지스타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요. NC소프트라든지 넷마블이라든지 주요 게임사들이 이제 총 9개의 게임사들이 30개의 게임을 이번에 지스타에서 내놓았는데 그중에서 약 23개인 76%가 하나의 플랫폼이 아닌 두 가지 이상의 플랫폼을 갖춘 게임을 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즉슨 웹툰 게임사들도 현재 콘솔 시장의 80%가 대부분 북미, 유럽 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그들이 왜 그 부분에 있어서 집중하고 있는지 웹3 게임 개발사들 또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P와 NFT의 확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개발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런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기존의 IP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나 NFT를 PFP NFT를 이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에서 혹시 우리 NFT가 현재 너무 사용처가 제한적이니까 게임에서까지 NFT를 확장해보고 싶으니까 한번 우리 거 게임을 개발해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상당히 저희가 문의를 많이 받는데 반대로 생각했을 때 게임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 IP와 NFT를 오프라인 영역 그리고 외부의 영역으로 확장을 해야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된다면 단순히 그 IP와 NFT는 게임에서만 활용이 되는 것이 아닌 하나의 컨텐츠로서 성장을 할 수 있고 하나의 브랜드로 또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게임사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초기 단계부터 설계를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생각한 네 가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저희 프루티니노 프로젝트는 어떤 것들을 이제 중요시하면서 준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기가 유저들이 직접 캐릭터를 키워서 그 캐릭터를 NFT화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첫 번째 게임에서 바나나를 많이 먹이면 바나나 디노가 될 확률이 높아지고 파인애플을 많이 먹이면 파인애플 디노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데 유저들이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그 캐릭터가 다르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 캐릭터를 NFT화하게 되어서 저희가 지금 단 하나의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의 게임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 캐릭터가 그 모든 게임들의 상호 운용이 가능하게끔 현재 개발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인게임의 자산 또는 재화들이 한 게임에서 다른 게임으로 추가적으로도 이동할 수 있게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게임이 프루티니노 스토리즈 아까 말씀드린 이제 다마고치처럼 육성형 게임을 올해 상반기에 출시하였었고 현재 지금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프루티니노 피싱 클래시 엠버가드, RPG 게임, 현재 저렇게 세 가지 게임을 준비하여서 저희 캐릭터들이 모두 사용될 수 있는 게임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NFT에 대해서 저희 캐릭터가 워낙 귀엽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사용처를 게임에서만 쓰기는 너무 아까우니까 IP 영역으로 확장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런 굿즈들도 상품들도 많이 만들고 있고 저희가 서울문화사와 출판 계약을 맺어서 올해 하반기에는 만화책 같이 이제 새로운 컨텐츠들도 나오게 되고 애니메이션 제작 등과 같은 컨텐츠들도 현재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NFT가 실질적으로 게임에서도 사용되고 오프라인에서도 사용될 수 있게끔 연결을 시켜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단적인 예시로 들면은 뭐 저희는 이제 특성이 과일이다 보니까 과일
관련된 카페와 콜라보를 해서 만약에 저희 오렌지 디노 NFT를 가지고 있으면 오렌지 주스를 예를 들어서 거기서 구매하면 10%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멤버십 효과로까지도 확장하려고 현재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국 준비하는 거는 단 하나의 게임이 아니고 결국에 하나의 브랜드, 약간 포켓몬스터 같은 경우에도 게임으로 시작했지만 애니메이션이 198개국에 방영이 되면서 결국에는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는데 저희도 포켓몬스터처럼 되려고 현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